충전기 인프라 설치 1위 칠곡 휴게소 충전소 이용률 1위는 안성휴게소 소프트베리가 23일 추석을 앞두고 자사의 앱 EV 인프라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많은 휴게소와 충전소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휴게소를 공개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설치 1위는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 부산 방향으로 14개다. 이어 2위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13개, 공동 3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12개,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순천방향 12개, 5위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시흥방향 11개로 나타났다. 350kW급 출력으로 초고속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현대차그룹 EP 충전 설비가 갖춰진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부산방향,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 순천방향,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 부산방향,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통영방향, 무안광주고속도로 함평나비휴게소 무안방향,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린천휴게소 서울방향,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부산방향,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목포방향. 전국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유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휴게소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서울방향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부산방향, 3위는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서울방향이 이름을 올렸다. 뒤이어 4위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 부산방향, 5위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양평방향으로 나타났다. 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희 소프트베리 대표는 국내 전기차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프트베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swkimautotimes.co.kr 한국토요타 커넥트 투 시승 프로그램 마련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전 계약 제규어랜드 로버 코리아 올뉴 레인지 로버 공식 출시.